세차 운동이란 지구축의 흔들림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그 결과 북극성을 가리키는 북극과 남극의 축이 하늘의 거대한 가상의 원을 그리게 된다. 때문에 지구는 1년에 약 50초 정도의 각도로 별자리들보다 늦게 돌게 되며 72년에 1도 정도의 역행을 보인다. 결국 지구의 북극의 축이 다시 북극성을 가리키게 되는 이른바 대주기는 25,920년에 한번 돌아온다. 이것을 천문학자들은 대년 혹은 플라톤의 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명칭이 붙은 것은 플라톤도 이 현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별이 뜨고 지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일로 여겨졌으며 특히 새해의 시작을 여는 것으로 알려졌던 춘분은 그것이 일어나는 12궁 중 하나의 별자리와 연결되어 그 정확한 시점이 결정되었다. 세차 운동의 결과 춘분을 비롯한 다른 천문현상들은 매년 조금씩 늦어져 하나의 궁에서 다른 궁으로 넘어가는데 2160년이 걸린다. 예를 들면 다가오는 서기 2100년부터는 춘분이 물병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지만 기원전 60년부터 오늘날까지 춘분은 물고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흔히 앞으로는 물병자리의 시대로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사실을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궁에서 다른 궁으로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2000년이 넘는데 기원전 2세기에 살았던 히파르코스는 도대체 어떻게 세차운동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히파르코스가 수메르로부터 지식을 전수받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랭던 교수는 기원전 4300년경 황소자리의 시대에 니프로에서 제작된 달력에 세차운동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그보다 2160년 먼저 일어난 궁이동에 대한 지식도 담겨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 히타이트의 천문학 자료들과 메소포타미아의 천문학 자료들을 비교 연구한 제레미아 교수는 그들이 남긴 많은 기록에 황소자리에서 양자리로의 궁이동에 관한 내용들이 있으며 동시에 양자리에서 물고기 자리로의 궁이동도 예측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티너 교수는 이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많은 그림 자료들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황소자리에서 춘분이 일어날 때 하지는 사자자리에서 일어난다. 하티너 교수는 아주 초기부터 수메르 그림에 등장하는 황소와 사자의 싸움이라는 주제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기원전 4000년경에 우루와 같은 북위 30도에 위치한 지역의 관찰자에게 나타나는 황소자리와 사자자리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학자들은 수메르인이 황소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단순히 그것이 기원전 4000년경에 시작된 유서 깊은 별자리였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때가 수메르 문명이 시작된 시기임을 입증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제레미아 교수는 수메르에서 사용되던 12궁도의 시작점이 쌍둥이 자리와 황소 자리의 정확한 분기점이 위치한다는 사실과 다른 몇 가지 사실들의 근거로 12궁이 수메르 문명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인 쌍둥이 자리의 시대에 고안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베를린 박물관에 수상되어 있는 또 다른 수메르 점토판에는 12궁의 시작점이 사자자리로 잡힌 12궁도가 그려져 있는데 사자자리에서 춘분의 주요 주제인 사자와 황소의 싸움이 일어난 것은 기원전 11000년경으로 이는 인간이 농업을 막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필프레이트 교수는 그보다 더 급진적인 일근을 제시한다. 수학적 계산식들을 담고 있는 추천계의 점토판들을 연구한 그는 니프루와 시파르 그리고 니네베의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에 있는 대부분의 점토판에 나타난 곱셈과 나노셈 수식들은 모두 1296만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 숫자의 의미와 중요성을 연구한 끝에 그는 그 숫자가 세차 운동과 연관된 것이며 수메르인이 대년의 숫자인 25,920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고대 수메르인들이 그런 정교한 천문학적 지식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일까? 수메르의 천문학자들이 결코 그들 스스로 발견할 수 없었던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만큼이나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지식의 상당한 부분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실용적 가치가 없었던 것도 분명하다. 예를 들어 고대 수메르에 살던 사람들 중에 누가 천구에 황도를 그리거나 별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AO 6478이라고 알려진 한 기록에는 현재 북회귀선이라고 부르는 선을 따라 보이는 26개의 중요한 별들이 열거되어 있고 세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별의 거리를 측정한 기록이 남아있다. 첫 번째 방법은 별 사이의 거리를 마나슈쿨트라는 단위를 사용해 측정한 것이다. 이것은 별에서 유출되는 물의 무게를 시간의 흐름과 연결시킨 매우 독창적인 방법으로 추정되는데 그에 따라 별 사이의 거리를 시간의 흐름으로 나타냈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방법은 별 사이의 거리를 하늘의 각도를 이용해 측정한 것이다. 먼저 하루를 2시간 단위로 12개로 나눈다. 하늘의 각도는 360도이므로 2시간, 혹은 1배로에 해당하는 하늘의 각도는 30도다. 이런 방법으로 지구에서의 시간의 흐름을 통해 측량의 대상이 되는 별 사이의 각도를 재고 그것으로 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베루이나 샤메라는 것이다. 수로 단계는 앞에 두 방법이 다른 현상과의 연관 속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상대적인 측량법인데 비해 이 세 번째 방법은 별 사이의 절대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렇게 측정된 하나의 하늘의 베루는 오늘날 사용하는 미터법으로 보자면 1692m에 해당되며 이렇게 측량된 26개의 별들 사이의 거리는 무려 655,200 하늘의 베루나 된다. 별 사이의 거리를 측량하는 방법이 세 가지나 된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도대체 어떤 슈메르 사람이 그런 지식을 필요로 했으며 어떻게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고안했는지에 대한 의문만 커질 뿐이다. 이에 대해 가능한 답은 한 가지 뿐이다. 즉, 네필림이 정확한 측정을 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들이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인류 문명의 초기인 당시 인간으로서는 수천 년이 걸려야 터득할 만한 천문학적 지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고등 천문학에 필요한 수학적 개념들을 가질 수 있었던 존재는 오직 그들뿐이다. 우주 여행이 가능했던, 그래서 다른 행성에서 지구로 왔던 네필림이 바로 그들이다. 네필림은 또 인간 필경사들에게 하늘의 거리, 별의 위치, 별자리, 태양, 달, 지구의 관계, 그리고 수많은 다른 천체에 대한 지식들을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본다면 네필림으로부터 지식을 전수받은 메소포타미아의 천문학자들이 토성보다 멀리 떨어진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을 모르고 있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또 지구의 주변에 있는 태양계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멀리 떨어진 별자리에 대한 지식보다 불완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수메르 기록에 담긴 천문학적 정보는 많은 천체들을 그것의 위치나 그것에 부여된 신, 달, 지역, 혹은 그것들이 속한 별자리 등에 따라 대단히 자세하게 분류하고 있다. 바이드너는 그 중에서 위대한 별 목록이라는 기록을 분석했다. 그 기록은 수천 개의 천체들을 특정한 달이나 국가, 신과 연결시키고 있다. 또 다른 기록은 12궁에 속하는 별들을 정확하게 열거하고 있다. BM-86378이라는 기록은 71개의 천체를 위치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이런 예는 끝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기록들을 해석하면서 특히 그 안에서 태양계의 행성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현대의 수많은 학자들은 혼란스러운 결과를 얻곤 했다. 학자들의 이런 혼란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였는데 그들은 수메르 사람들이 태양계를 태양 중심으로 보지 않았고 지구를 하나의 행성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며 토성 너머의 행성들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잘못된 과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수메르인의 별 목록 중 하나가 지구에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무시한 채 동시에 수많은 별 이름 중에서 수메르인이 알았다고 생각되는 태양계의 다섯 행성을 찾아내려고 노력한 결과 학자들은 혼란스러운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런 혼란을 자신들의 탓이 아니라 칼데아인의 착오라고까지 주장했다. 즉, 칼데아 사람들이 어떤 알려지지 않은 이유 때문에 알려진 다섯 행성의 이름을 자주 바꿔 불렀다는 식이다. 수메르인은 모든 천체를 물이라고 불렀다. 아카다어인 카크카브도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에서 모든 천체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됐다. 이런 관행이 고대 천문학 기록을 해석하려는 학자들의 시도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루바드라는 명칭이 붙은 물들은 명백히 태양계 안의 행성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행성을 지칭하는 그리스어가 방랑자라는 것을 알고 있던 학자들은 수메르어에서 루가 양처럼 보살핌을 받는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바드가 높은 곳에 있는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유추해 루바드를 단순히 방어하는 양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수메르인이 태양계의 구조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바드의 다른 뜻인 오래된, 기초가 된, 죽음이 상주하는 이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래된, 기초가 된, 죽음이 상주하는 이라는 표현은 태양에 적합한 것으로 수메르인들이 사용한 루바드라는 명칭은 단순히 방어하는 양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태양에 의해 보살핌을 받는 양들, 즉 태양계의 행성을 의미했던 것이다. 각 루바드의 위치와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메소포타미아 기록에 남아있다. 루바드는 위쪽에 있는 것과 아래쪽에 있는 것으로 나뉘곤 했는데 쿠글러가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그 기준점은 지구였다. 또 루바드라는 말은 물무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천문학적 기록들에서 주로 나타난다. 물무이라는 용어도 수많은 해석을 낳았다.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물무를 바빌론에서 볼 때 기원전 2200년경에 충분의 축이 통과한 황수자리에 플레이아데스 3계성단을 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은 흔히 물물이 7개의 루마시를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것이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플레이아데스 3계성단 중 특히 빛나는 별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플레이아데스 3계성단에는 7개가 아니라 분류학에 따라서는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는 별이 6개에서 9개에 이른다는 사실은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되곤 했다. 쿠글러 역시 물물이 플레이아데스 3계성단이라는 것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다른 메소포타미아 기록에 물물 안에는 행성뿐만 아니라 태양과 달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적혀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플레이아데스 3계성단에는 태양과 달이 포함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는 또 물물 어슈 10이라는 기록과 그 12중 10은 별개의 집단을 이룬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따라서 물물은 태양계를 지칭하는 것이며 물이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한 이유는 이것이 어떤 특정 집단 중 특정한 천체들로 이루어진 별개의 천체라는 뜻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비룰로는 K3558이라는 메소포타미아 기록을 번역하면서 물물 혹은 카크카브라는 집단의 구성원들을 묘사한 내용을 찾아냈다.
그 기록의 마지막 줄의 의미는 아주 명백하다. 카카카브에 속한 천체의 수는 12개다. 여기 속한 천체의 정거장들은 12개다. 모두 12달이 있다. 이 기록의 의미는 우리의 태양계인 물물에는 12개의 천체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기록이 아주 새로운 것도 아니다. 그리스의 학자인 디오도로스도 칼데아 사람들이 말하던 하늘의 세 길과 거기 속하는 36개의 천체를 논하면서 그 중에서 12개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칼데아 사람들이 그 각각에 12달과 12궁의 상징을 부여했다고 적은 바 있다. 바이드나는 아누의 길과 거기 속하는 12궁에 12와 연관된 한 가지 길을 더 추가했다. 일부 기록에 등장하는 태양의 길이라는 것인데 그건 역시 태양과 달 그리고 행성들을 모두 더했을 때 12개의 천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흔히 T의 점토판이라고 불리는 점토판의 20번째 줄에는 결국 모두 12개의 구성체가 있으며 그 안에 태양과 달 그리고 다른 행성들이 속한다고 기록돼 있다. 이제 우리는 고대 세계에서 숫자 12가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메르의 위대한 신의 수, 그리스의 올림포스 산에 거하던 신의 수가 모두 12였으며 젊은 신은 늙은 신 가운데 하나가 나가야만 이 위대한 12신에 속할 수 있었다. 또 만약 빈자리가 생기면 숫자 12를 맞추기 위해 반드시 누군가를 다시 채워야만 했다. 12개의 천체를 지닌 태양의 길을 따라 다른 하늘의 길들도 12개의 부문이나 12개의 중요한 별자리로 나뉘었다. 또 1년에는 12달이 있었으며 하루는 12개의 2시간 단위로 구분되었다. 수메르의 지방들도 각기 12개의 천체 중 하나를 행운의 상징으로 부여받았다. 랭던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1년을 12달로 나눈 것도 12명의 위대한 신들과 연관된 것이다. 호들과 그를 따른 다른 연구자들은 12달이 12궁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두 가지 모두 가장 중요한 12개의 천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장은 24개의 천체를 다룬 수메르의 기록을 복원했는데 그것은 황도 12궁과 태양계의 12천체를 짝지은 것이었다. 수르단계는 바빌론 신전에서 새해 예식에 사용되던 긴 기록을 분석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0이라는 숫자의 신성한 뜻이 잘 드러난다. 기록에 따르면 우선 에사겔라에 있던 거대한 신전에는 12개의 문이 있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의 힘은 나의 주인이시여. 그가 나의 주인이 아니신가 하는 주문을 12번 외침으로써 부여된다. 신의 자비를 비는 기도문이 12번 낭독되고 신의 부인에게도 12번 자비를 빈다. 결국 황도 12궁의 숫자와 태양계의 12천체를 합친 24번의 기도가 행해지는 셈이다. 수사왕에 의해 세워진 경계석에는 24개 천체의 상징이 새겨져 있는데 눈에 익은 황도 12궁의 상징들과 태양계 12천체의 상징물들이다. 그것은 또 메소포타미아, 후르리, 히타이트, 그리스, 그리고 고대의 다른 신전들에서 섬기던 천체의 신들과 일치한다. 인간의 신법으로는 숫자 10이 더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숫자 12는 수메르인이 사라진 후 지금까지도 성스러운 곳 혹은 천상의 것들과 연결되고 있다. 티탄 신들이 12명이었고 이스라엘 부족도 12지파였으며 이스라엘 최고 제사장이 입던 가슴 바지는 12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하늘과 연결된 숫자 12의 이런 힘은 예수의 12제자로 이어졌다. 심지어 십진법을 사용하면서도 1에서 12까지는 특별한 이름을 부여하고 13부터는 다시 10과 셋, 10과 넷 하는 식으로 숫자를 세고 있다. 그렇다면 어디서 이런 강력하고 결정적인 숫자 12가 유래한 것일까? 물론 하늘로부터다. 물무이라고 불린 태양계에는 우리에게 알려진 행성들 이외에도 아누의 것으로 알려진 행성이 하나 더 있다. 이 행성의 상징은 빛을 뽑는 구형 물체였는데 수메르 기록에서는 최고신 안의 상징물이나 신성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어떤 기록에는 위대한 호를 짓는 천체는 물물 가운데 하나의 양이었다고 적혀있다. 그리고 마르둑이 안의 권위를 찬탈한 후 안을 대신해 모든 신의 왕좌에 올랐을 때는 이 행성과 연관되기도 했으며 바빌로니아에 있는 마르둑의 행성이 물물 안에 나타났다고 적힌 기록도 남아있다. 네필림은 인간에게 지구와 하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대의 천문학자 겸 사제들에게 토성을 넘어서 더 멀리 떨어진 행성들의 존재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출발한 가장 중요한 행성에 대한 지식도 함께 전해주었던 것이다. 베를린 박물관의 소장번호 VA243으로 분류해 보관하고 있는 기원전 3000년경의 아카드 인장은 수메르인이 알고 있던 12개의 천체로 구성된 태양계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VA243에는 화성 다음 위치에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행성이 하나 등장한다. 지구보다는 상당히 크지만 목성이나 토성보다는 작은 것이 화성 다음에 그려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목성과 토성이며 그 다음으로 거의 같은 크기의 천왕성과 해왕성이 보인다. 그리고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명왕성도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 다만 명왕성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왕성 다음의 위치가 아니라 토성과 천왕성 사이에 있다. 이것에 대한 미스터리는 수메르의 창조 서사시를 보면 그 내막을 알 수 있게 된다. 수메르의 창조 서사시. 운명의 방에서 신의 뜻의 장소에서 신들 중에 가장 현명하고 유능한 신이 태어났다. 깊은 곳의 가슴에서 마르둑이 태어난 것이다.
새로운 신, 다시 말해 새로운 행성이 또 등장한 것이다. 그는 깊은 곳, 즉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에서 태어났다. 그는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해왕성에 의해 태양계로 끌려 들어왔다. 새로운 행성의 모습은 아주 볼만한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매력적이었고 그가 눈을 뜨면 번쩍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군주 같았으며 오래된 것처럼 권위를 갖추었고 다른 신들 위에 우뚝 섰으며 누구보다 위에 있었고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높았으며 그의 높이는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그의 무리는 수도 없었으며 그의 키는 엄청나게 컸다.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에서 나타난 마르둑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행성이어서 불과 방사능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가 입술을 움직이면 불이 튀어나왔다. 마르둑이 다른 행성에 다가서면 다른 행성들은 섬광을 뿜어냈고 그는 다른 열 신들의 후광을 입어 밝게 빛났다. 이는 마르둑의 접근으로 인해 다른 행성들이 전기와 다른 물질들을 파생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열 신들이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창조의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이것은 태양과 다른 9개의 행성인 것이다. 수메르의 창조 사사시는 이제 우리를 마르둑의 궤도로 안내한다. 마르둑은 먼저 자신을 낳은 행성, 즉 자신을 태양계로 끌어들인 행성인 에아를 지난다. 마르둑이 해왕성에 가까이 가자 해왕성의 인력이 마르둑을 더욱 강렬하게 끌어당긴다. 그것은 마르둑의 궤도를 보다 둥글게 해서 그 목적에 맞도록 만든다. 마르둑은 여전히 아주 유동적인 상태였음이 분명하다. 마르둑이 에아를 통과할 때 인력에 의해 마르둑의 한쪽편이 마치 두 번째 머리처럼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마르둑의 어떤 부분도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아누에 근처에 이르렀을 때 마르둑에게서 4개의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마르둑의 위성이 된다. 아누가 4개의 가장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들의 힘을 무리의 주인에게 맡겼다. 바람이라고 불린 2대 위성은 마르둑의 주변 궤도를 아주 빠르게 회오리 바람처럼 돌았다. 먼저 해왕성을 지나고 다음에 천왕성을 지난 마르둑의 진로를 보아 마르둑은 태양계의 정상궤도 방향과는 반대인 시계 방향으로 태양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태양계 안쪽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마르둑은 곧 거대한 얀샤르와 히샤르의 인력과 자기장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 결과 마르둑의 궤도는 더욱더 태양계의 중심을 향해 휘어졌고 이윽고 네필림의 고향 티아마트를 향해 곧바로 진행하게 된다. 마르둑의 접근은 곧 티아마트와 다른 네 행성들의 동요를 일으킨다. 그는 파도를 일으켜 티아마트를 동요시켰다. 신들은 쉬지 못하고 태풍 속에 있는 것처럼 흔들렸다. 고대의 기록이 이 부분에서 일부 훼손되긴 했지만 해독이 가능한 부분들을 통해 마르둑이 여전히 그들의 생명력을 약화시켰고 그들의 눈을 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티아마트도 혼란이 빠져 돌아다녔다는 것으로 보아 티아마트의 궤도도 갑작스럽게 변했음을 알 수 있다. 마르둑의 거대한 인력은 곧 티아마트의 일부분을 떼어냈다. 그러자 티아마트 안에서 11개의 괴물이 생겨났다. 으르렁거리며 사납게 날뛰는 여러 개의 위성이 티아마트의 몸에서 떨어져 나와 티아마트의 옆에서 함께 행진했다. 다가오는 마르둑을 상대할 준비를 하면서 티아마트는 그 위성들에게 후광을 입혔고 신의 모양을 주었다.